유튜브 바이블 스쿨 1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인트로입니다. 분열 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전체 이야기를 개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윗 왕국은 성경 자체로의 증거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신정 국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영광은 솔로몬 왕국에 가서 빛을 발하게 되죠. 자, 그러나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죠.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결혼 외교,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웃 국가와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고 그런 외교적 방식으로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의 결과로 결국 우상숭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국은 남유다는 면세 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열 지파. 에 속했던 그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고 뭐 그런 또 무거운 또 세금을 매기는 등 어떤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분열왕국 솔로몬의 실체기에서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분열왕국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앞에 이야기는 분열왕국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왕들 중심,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면 이제 분열 왕국의 이야기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북의 왕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의 입과 생각을 통해서 그들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제국들에게 보내서 뭐 예를 들면 뭐, 니누에나, 뭐,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또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열왕국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지자적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관점으로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또 다른 말로, 신명기적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들의 아버지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모세가 바로 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기십니까? 바로 율법서를 남기십니다. 율법서는 바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자이 율법서의 토대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그 앞서 기록되었던 네 권의 책 율법서죠 네 권의 책에 관한 재평가입니다 그리고 재해설서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서 살면 리 복을 받고. 잘못 지키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신명기 이 책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을 선지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남북의 왕들이나 제국들이나 또 남북 관계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할까 전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이랑 바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복과 화에 관한 말씀이죠.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 규례, 법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죠. 이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생존, 번성,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신병기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죠. 지키면, 조건절이죠.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신병기 30장 17, 18절에 보면 그러나, 대비죠. 내가 대조죠.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숭배죠. 그렇게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감, 간단히 말해서 신변기적 관점의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라는 관용어적 표현으로.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을 경우엔, 여로 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근데 여로 보암이 저질렀던 죄는 이제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시한 죄, 이두 가지 제목이 됩니다. 바로, 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명기적 관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또 음, 신명기에서는 이미 심판받을 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만약 그런 경우에라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의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미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명기적 관점이죠. 바로 이 30장의 말씀은 예언자들이 단순히 심판, 심판의 말씀만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더하기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소망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율법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면서 분열 왕국의 이야기와 선지자들, 선지 선지자들이 남겼던 선지서들을 읽는 것이 에, 중요하겠죠. 자 이제 에, 이스라엘 왕국의 에, 시대는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를 이제 끝냈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도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포로기로 또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빛나가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막대기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방제국이죠. 아람과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자, 이제 전체 개관을 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숫자 4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0입니다. 210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생존했던 연수입니다. 210년간 약 2세기 정도 북이스라엘이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별로 길지 않았죠. 2세기 정도니까. 그리고 210년 동안, 2세기 동안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취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210년 동안 19명이 통치했으니까 약 평균 한 왕당 11년간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쭉 명단이 있습니다. 왕들의 명단. 그리고 722의 숫자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 년, 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살만해설 5세가 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남한국의 숫자를 이해하는 숫자를 볼까요? 350은 무슨 숫자일까요? 남유다가 생존했던 음, 연대입니다. 이,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210년이었는데 남왕조는 350년이니까 거의 북이스라엘의 1.5배 더 길게 나라가, 왕국이 존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50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 남한국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86년 혹은 587년 정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때 바벨로니아의 네브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너브간네살 2세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으니. 약한 15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는 70년 뒤에, 586년 그 1차 포로기가 있습니다. 이게 3차 때 포로기 때, 3차 침략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1차 어, 이스라엘, 남유다 포로 잡혀간 해를 기준으로 해서 약 70년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70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관련 있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 남북 분열. 분열 왕국의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우리는 왕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왕의 이름을 다 이, 외울, 외울 수도 없고, 외웠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왕의 이름보다 흐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화단침 제가 이제 지은 명칭인데요. 경화단침 경쟁 그리고 화해 그리고 단절 침략 경쟁 화해 단절 침략 이게 이제 남북 분열의 흐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경쟁 체제였다가 나중에 협력하게 되고 오무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게 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에는 또, 별로 좋지 않은 역량들이 있었죠. 뭐, 아합의 딸이 시집 와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예후왕조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서면서 다시 남북이 단절되게 되고, 이후에 점점 단절 이후에 남과 북이 쇠약해 가다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722년에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이후에 남쪽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유다시대가 722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이 경쟁과 단절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북방 왕조가 이제 아람 왕조고요. 이후에 침략 시대부터 영향을 미쳤던 북방 왕조가 제국이.